여수의 남산공원은 여수바다와 원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관 명소입니다. 여수시는 이곳을 자연형 근린공원으로 조성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최근에 관광형 랜드마크로 만들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여수 앞바다와 원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남산공원입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여수바다와 야경을 조망할 수 있어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도 여수에서 제일 좋은 뷰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어요. 민선 6기, 여수시는 남산공원을 관광형 랜드마크로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로 들어와 여수시는 2019년 여론조사를 통해 남산공원을 자연친화형 공원으로 만들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올해 초 공원이 개장했지만 가파른 경사와 주차장 부족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예상보다 방문객도 드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공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망대 등 관광형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를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랜드마크가 쓰면은 정말로 경관이 좋은 걸 끝까지 볼 수가 있다는.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지만 난개발 우려도 여전합니다. 유행을 타는 랜드마크 대신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개발이 먼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미술관과 더불어서 어떤 이 기념품 거리 같은 것을 이 남산동에서 이 남산공원으로 올라오는 그 골목이라든가 그런 거리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보는 방안.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남산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확장 등을 검토하겠다며 관광형 랜드마크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